2018 광주 비엔날레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비엔날레에서는 최초로 북한 미술 기획전을 선보이는데 정례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노동의 가치와 열의를 담은 표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북한 인민들. 세차게 내리는 빗줄기를 맞으며 미소 짓고 있습니다. 2018 광주 비엔날레에서 공개될 북한 그림 22점 중 하나로 북한의 국보 화가로 불리는 김인석 화백의 작품입니다. 이번 북한 미술 기획전엔 최창호, 김성민 등 북한 초청 작가 3명의 작품 설명회와 함께 관객들과 호흡하는 깜짝 퍼포먼스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 북한에서 이 조선화가 어떻게 다르게 발전해온 그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관중들 앞에서 직접 화선지 위에다가 붓으로 그림을 그리게 하는 그 시연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는 북한 미술 기획전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에서 다음번에는 조각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북한 미술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 지난 1995년 제1회 행사에서 5.18의 아픔을 담은 광주 정신을 예술로 승화시키겠다고 선언한 광주 비엔날레는 창립 24주년을 기념해 5.18의 사적지를 활용한 작품들도 담아낼 예정입니다. I mean, I visited many cemetery, and I have to say that this one touched me very much. So it was very, very, very strong. I have to say. 해외 미술 기관이 참여하는 위성 전시도 옛 시민회관 등 광주 지역 세 곳에서 펼쳐집니다. 이곳 광주 양림동 이강하 미술관에서는 온실이란 주제로 필리핀 작가 4명과 협업하는 전시도 선보입니다. Convey to the viewer something about the Philippines and something that connects the Philippines to a wider social context in the world. 광주 비엔날레 개막까지 남은 시간은 40여일. 북한 현대 미술과 광주 전역을 활용한 전시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KBC 이준호입니다.